광양 대박집 부루치기. 나는 착한 밥상 TV의 참모총장이야. 오늘은 대박집 레시피를 알려줄게. 광양 대박집 부루치기 시작해볼까? 부루치기는 2인분 기준으로 만들 거야. 먼저 이 원물을 육수로 쓸 거니까 뜨거운 물에 잘 녹여줘. 잘 저어주고 미온물은 따로 빼두고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볼까. 양념장은 소고기 다시다와 고추장을 뜨거운 물에 잘 섞어주면 돼. 육수와 양념장 정말 간단하지? 양파 2개는 좀 많고 1개 반만 큼지막하게 썰어줘. 대파도 크게 썰어주고 고기는 여러 부위를 넣는 것을 추천하지만 가정에서는 전주와 후지를 같이 넣으면 돼. 미혼물 넣고 야채 절반만 바닥에 깔아줘. 고기 부위 기름진 걸 좋아하면 삼겹살이나 목살 부위를 넣어도 괜찮아. 고기 정말 신선해 보이지? 양념장도 넣고 남은 야채도 위에 올려줘. 김치 두 접시 넣고 김치는 액젓과 젓갈이 적게 들어간 신김치를 넣어야 맛있어. 고춧가루도 솔솔 뿌려주고 뚜껑 닫고 끓이다가 김이 올라오면 고기가 잘 익게 한 번씩 저어줘. 먹고 싶어도 좀만 참아. 양파가 녹으면 거의 다 된 거야. 대박집 부루치기 완성. 한번 먹어볼까? 부루치기는 갓 지은 밥에 먹어야 더욱 맛있어. 대박집 레시피는 신선한 고기와 좋은 식재료야. 꼭 기억해. 지금까지 착한 밥상 TV였습니다.